잘못 읽기 쉬운 한자어를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. 금슬. 금슬. 금슬이 좋다. 저 말을 금실이라고도 읽어요. 그래서 부부간에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잘 사는 것을 금슬이 좋다. 금실이 좋다. 이렇게 말해요. 긍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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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긍긍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열심히 일한다 할 때도 긍긍이라 써요. 긍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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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긍지를 갖는다 이런 말 쓰지요. 그럴 때 긍자는 자랑할 긍 이런 뜻이 아니라 긍지 긍자예요. 기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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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이는 것을 기만이라고 하죠. 속일 만자죠. 눈속임이에요. 기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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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치는 뭐예요? 깃발을 내세우고 그걸 주장해 나가는 거죠. 기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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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탄은 뭐예요? 꺼릴 것 없이 말해라. 기탄 없이 말하자. 이렇게 됐어요. 기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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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호식품. 그러죠? 좋아하는 식품을 기호라고 해요. 기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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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릴 기자, 꺼릴 휘자인데, 기휘는 사실은 자기 아버지 본 함자란, 본 이름이라든지, 할아버지 할음자를 기휘라고 해요. 끼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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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때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뜻이에요. 끼끼나다. 이렇게. 나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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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병. 나병. 나병이 뭐죠? 옛날에 옴 걸린 거, 그런 것들이에요. 문둥병 낫자니까 문둥병 걸린 걸 나병이라고 해요. 나약. 나약. 나약하다. 사람이 너무 나약하다. 그 반대는 굳세고 강하다, 이렇게 강경하다 이런 말 써요. 나체. 나체. 이 나자가 벌거벗을 나자예요. 그 다음에 나태. 나태. 게으르다는 뜻이죠. 나태. 나태. 나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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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는 거. 낙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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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장을 찍는 것을 날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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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날인해 주세요. 그 말은 도장을 찍어 주세요. 그런 말이에요. 남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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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상이란 말은 최초, 시작, 스타트 이런 뜻의 의미인데, 남상은 중국의 거대한 황하강의 그런 물도 출발할 때는 조그마한 술잔 띄울 만큼 한 데서 출발했다 해서 남상이에요. 남자는 띄울 남자, 넘칠 남자예요. 조그마한 술잔에 물방울을 떨어뜨려서 넘치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. 납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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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납치해 갔다 그런 말 쓰죠. 낭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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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, 그, 낭자하다. 많다. 그런 뜻이에요. 어지럽게 많다. 내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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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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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. 삐. 녹삐. 녹피라고 안 읽고, 녹피라고 읽어요. 녹. 비. 녹비. 뇌락. 뇌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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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뇌락이라고 읽어요. 뇌락. 뇌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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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설. 누설.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. 이렇게 쓰죠. 눌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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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변은 뭡니까? 눌자는 말을 잘 못하는 거, 더듬더듬 하는 거고, 변자는 말을 잘하는 거예요. 능가. 능가. 능가하다. 그런 말 쓰죠? 능가한다. 단란. 단란. 단란한 가정이다. 행복한 가정을 단란 이렇게 써요.
단사. 단사. 저걸 단식이라고 안 읽고 단사라고 읽어요. 단사 표음의 준말이에요. 그러니까 대그릇, 대나무로 만든 조그마한 그릇 거기다 밥 한 덩이 넣어서 먹는 거. 보잘 것 없는 밥을 단사라고 해요. 다음에 답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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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답지는 여기저기서 막 몰려오는 것을 답지라고 합니다. 당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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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자가 당착이라는 말을 써요. 도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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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섬도자, 섬서자예요. 도서지방. 이렇게 사이시가 나면 나올 거예요. 도야. 도야. 도야는 언제 쓸까요? 인격을 도야한다 할 때 쓰는 도야예요. 도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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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자는 진흙도자고 탄자는 숱탄자야. 그래서 백성들의 이 형편이 민심이 도탄에 빠졌다. 민생이 도탄에 빠졌다. 백성들이 살기가 몹시 어렵다라고 하는 말이에요. 독직. 독직. 이 독자는 더럽힐 독자예요. 독직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자기 다 없지 못한 짓을 해서 그 공무원이라는 명칭에 그 더럽힘을 받는 거. 독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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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두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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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둔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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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둔주.